이전시간에 4인정 할 때, 쇠빼기 밸브가 피스톤의 위치, 이제, 각 행정, 각 스트로크 시작이나 뭐 끝하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서 연료가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지.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흡기니까 피스톤이 탑 데드 센터, 즉,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 열리는 게 이론적인 거라면, 실제로는 올라오기 전에 열린다든지, 그 전에 열리는 정도, 그걸 각도로 표현하고, 그걸 밸브가 먼저 열리잖아. 이론적인 정점보다 먼저 열리니까 밸브가 앞선다. 그래서 리드라는 단어 넣어서 밸브 리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밸브가 먼저 앞서서 열린다 라는 뜻이야. 밸브 리드가. 그럼 반대는 밸브 맥이 되겠지. 뒤에서 작동하는 거. 그건 맥이 되겠지. 끌려온다. 뒤에서 딸려온다. 뭐 이런 뜻이니까. lead and lag이라는 표현이 기계 쪽에 많이 쓰여. 뭐 주파수 얘기하거나 뭐 전자 쪽에서도 뭐 쓰이고 전압과 전류의 관계 여기에서도 lead lag 15도 그리고 이고지스트 밸브 렉은 10도이다. 자, 왜 BDC에서 TDC보다 클까? 이유 너무 차이가 많아지? 60도와 10도. 이 이유. 최대한 압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빨리 닫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살짝이라도 더 이렇게 BDC보다는 각이 좁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압축할 수 있게 밸브를 닫아놓는 것 같고. 아니, 결국은 이제 관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빨아들이고 많이 압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버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오버랩 얘기가 아니고, 네. 인테이크 밸브 하나만 두고 봐도, TDC와 DDC의 리드 넥 각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지. 아. 인테이크 리드를 15도인데, 20도나, 뭐, 여기서 60도처럼 막 걸려놨다면, 배기가스가 인테이크로 나갈 거야. 근데 BDC에서는 왜 60도씩이나 벌려놔도 이런 일이 안 생길까? 거꾸로 60도가 아니라 인테이크 밸브의 렉을 15도로 줄였다면 BDC에서 연료량이 덜 들어오겠지. 그쵸. 배기도 많이 못 나가지 않나요? 왜 각도 차이가 생기느냐? 핵심은 밸브와 피스톤의 거리야. 아, 확산의 시간 때문에 에너지 전달 속도. 속도에 따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밸브와 피스톤이 TDC에서는 가깝잖아. 조금만 차이가 나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조금만 밀면 바로 밸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근데 BDC에 있을 때는 얘가 심지어 올라오고 있어도 여기 위쪽 밸브 쪽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이 공간 때문에 밸브와 피스톤 간의 거리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까지도 여기 위쪽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갈 때까지 열려있는 거야, 인테크가. 그러다가 60도가 넘어가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닫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압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TDC에서, 아니, BDC에서 딱 닫혀버리게 하면 연료가 덜 들어온다는 거지. 즉, 피스톤, 헤드와 밸브 간의 거리. 그 거리 차이에 의해서 유체의 압축과 팽창 속도, 힘의 전달 거리. 이 차이 때문에 이 각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건 물리야. 네, 물리. Ratio of the piston linear distance to the degree of crankshaft rotation. 크랭크 축의 회전에 따른 피스톤의 직선운동 거리의 비율은 이해되잖아. 피스톤은 직선운동을 하지만 크랭크축은 회전운동을 하지. 그치? 근데 피스톤은 직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피스톤의 상사점, 그러니까 탑 TDC, BDC에 있을 때는 심지어 정지했다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는, 피스톤의 속도는 아래와 꼭대기는 제일 느리고 중간에서는 제일 빠르지.
이해돼? 초고속으로 올라갔다가 속도가 줄었다가 정지. 다시 서서히 빨라졌다가 초고속, 그 다음에 정지. 이게 반복이니까 피스톤은 가운데 미드 트러블이 가장 빠르고 위아래가 가장 느리다 이 소리야. 이게 그대로 적용된 게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가 스타트할 때랑 정지할 때 속도가 느려, 제일 느려. 왜 그렇게 느려?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를 똑같은 속도로 해버리면 네, 자유로드로 타는 거 그렇죠. 네, 관성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할 때랑 정지할 때는 아 이건 형들과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건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고속, 특히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또 정교한 기준이 들어가 속도 제어를 잘해야 되거든. 어쨌거나 물체가 한쪽으로 왔다가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걸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건 진동이야. 바이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지. 굉장히 충격이 만들어진다. 이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를 갔다가 서서히 갔다가 다시 또 오게. 그래야 진동이 적고 방향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폭발력이 최대한 발휘된 상태까지 내려와 있으면 크랭크 축은 2번을 지났어 이미. 그래서 3번에서 터져야 크랭크 축에 파워 드로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해돼? 이제 대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축을 내가 설계를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밸런스, 즉 무거운 게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밸런스를 잡고 짝수로 엔진을 만들어갖고 왔다 갔다를 잡아주는데 얘는 원형이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빵 터져갖고 밑에 크랭크 축, 그러니까 피스톤이 터져갖고 내려왔잖아. 내려온 상태에서 크랭크 축이 돌아가지.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간 상황에서 가장 잘 들어맞는 곳에 있는 실린더가 터져줘야 돼. 근데 1번 옆에 2번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터질 수가 없어. 터져봐야 얘한테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한계 건너뛴 3번이 되는 거야. 1-22번 보면 지금 이 1번부터 7번까지 엔진 실린더 그림 중에 점화를 시켜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점화시켜야 될 실린더는 몇 번이라고 보니? 1번이요. 1번이지. 네. 1번에 불을 붙여야 될 시점이야. 그러면 1번이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불이 붙어서 폭발이 거의 최대점에 도달했다 싶은 건 몇 번이야? 폭발력이 최대점에 도전했다라는 실린더. 몇 번? 4번. 어? 4번? 5번, 5번이 5번. 5번? 5번은 거의 끝까지 내려간 위치잖아, 지금. 3번이에요? 6번. 6번? 6번이 지금 최대치지. 폭발이 거의, 폭발력이 거의, 피스톤에 거의 다 전달이 된 위치가 6번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6번이 이미 터진 거야. 그러니까 1번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지. 어찌 보면 다행이다 혹은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태어나서 잘하는 애들은 왕복 엔진을 안 배울 거야. 모르고 살 거라고. 엔진이라는 거 그러면 다 모터로 다 알아볼 확률이 없지? 너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딱 되는 순간 왕복 엔진을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럼 지금 너희가 지금 배웠던 거, 그리고 지금 너희가 차를 운전하고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내가 도스 얘기하는 거를 너희가 낯설어 하는 듯한 도스. 도스? MS 도스 모르세요? 운영체제. 윈도우 나오기 전에 컴퓨터 운영체제가 도스야.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말하는 했던 시스템이 있었거든. 그 시스템이 나오고 윈도우가 나오고 지금은 윈도우 아니고 상상을 못하잖아. 요즘은 윈도우라고도 하나? 윈도우라고 하나? 윈도우.
윈도우즈 7, 뭐 10,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개념도 이래는 이제 딱 그냥 컴퓨터를 사면 그냥 윈도우가 깔려있으니까 윈도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쓸 거야. 왜냐면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버리고 새로 사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부르는데, 운영체제가 뭐냐, 이렇게. 당연히 깔려있으니까. 운영체제도 컴퓨터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거, 그렇게. 지금 너희가 이 원버리지를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 나중에는 그렇게 변해갈 거야.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나중에 큰 빛을 발할 수도 있어. 진짜 그때는 진짜 명품. 올디카 본관에나 있을까? 원복인지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줄 몰라. 소세 살아봐. 지금 배워놓으면 다시 배울 일은 없을 거야. 원복인지. 서프기도 한데 그래서 해둘 가치가 있지 않나. 지금 항공사에 있는 애들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하거든. 들어가자마자 뭐 항공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거는 기초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원복인지는 뭐 상상도 못하고 제트엔진도 기초 다 빼고 현장에서 바로 쓰는 것만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원리도 모르고 막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아직은 못 느낄지는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것 때문에 이랬지라고 원복엔진 혹은 뭐 제트엔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야. 근데 그게 항공기 정도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차도 원복엔진이니까 차부터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원복엔진이 저기에도 들어가잖아. 각종 펌프 펌프에도 원복엔진처럼 피스톤이 움직여. 그다음에 각종 액추에이터 문 열고 닫는 액추에이터 컴프레서 압축 공기 쓰는 컴프레서도 피스톤이야. 생각보다 쓰이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기계장치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 많이 드니까